오늘은 제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한데 그 아버지 힘 좀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스팟업 벤치프레스. 아빠! 어우! 벤치프레스 웜업 할 때 중량을 너무 가볍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빈바 갔다 어떻게 웜업이 됩니까? 원RM에 한 40% 이상으로 하십시오. 안 보이죠? 이거 좀 민망해서. 우와. 요즘 벤치 원RM 몇 나와요? 지금 제가 좀 아팠어가지고 저번 주에 한 일주일을 계속 누워 있었어가지고 밑밥 가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근데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해서 원RM은 안 됐지만 100kg로 10개 정도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3대 500은 언제 찍어요? 그 맨날 말로만 3대 500, 500 했는데 점점 떨어져 점점. 그래서 제가 계속 막 핑계가 아니라 아프고 뭐 코로나 때문에 운동 못하고 휴가 가고 다이어트는 당연히 다이어트 때문에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지금 막 460 되려나? 굉장히 떨어졌어요. 다시 끌어올려야죠. 파이팅! 벤치는 140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자신 있는 운동 중에 하나니까. 팔꿈치 통증도 거의 나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있는데? 오늘은 운동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은 벤치랑 덤벨프레스 4세트씩 해서 총 8세트만 할 거고요. 원래대로면 벤치프레스를 112kg로 해야 돼요. 근데 저번에 아파가지고 일주일을 통째로 날렸기 때문에, 그리고 체중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근육량도 좀 떨어지고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원래 112로 해야 되지만 다시 조금 롤백해서 105kg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3분 30초 정도씩 쉬겠습니다. 슬리브리스, 그러니까 팔꿈치 보호대 차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깜빡하고 안 갖고 와가지고 팔꿈치 보호대 없어가지고 다치기 전에 차는 게 좋습니다. 가볼게요. 안 될 것 같다. 우와. 우와. 오, 안 되겠어. 많이 약해졌네요. 105kg 다섯 개입니다. 거의 실패 지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첫 세트 앞에는 워머 4분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생각났다. 예. 시계 사셨네. 아, 예. 시계 자랑 좀 해볼까요? 에르메스. 프랑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허미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에르메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맞나? 이거 프랑스 거 맞아요? 맞죠? 파리인데. 파리 아니죠? 파리. 자, 시간을 재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잴 수 있어서. 맨날 핸드폰 보고 핸드폰 둘 때도 없고 말했는데 차고 할 수 있고 심박수 확인도 되고, 그래서 뭐 시간을 잴 수도 있고 내 심박수가 안정 심박수로 좀 돌아올 때쯤 다시 세트해도 되고 유산소 운동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아팠거든요. 근데 아프면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기능 중에 하나가 쓰러지면 이제 신고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혼자 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혼자 살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런 게 독거노인이 되니까 이제 필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예, 플렉스 했어요.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그 주변 거 필요하실 것 같은데.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라서. 3분 쉬었고요. 솔직히 지금 무게를 5번 정도 간신히 하는 무게인데 3분밖에 안 쉬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 4분 5분 쉬어도 실패할 것 같아요. 아까 좀 느낌이. 그래서 3에서 4회 정도만 수행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들어가볼게요. 이랬는데 오해하면은. 아니 근데 오해 안 될 것 같은데. 오해 할 것 같은데. 운동 자극도가 지금 딱 오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우와. 되겠다. 다섯. 우와. 오, 되네. 이게 되네.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벤치에 진짜 많이 깔렸어가지고 혼자 할 때 좀 이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건 아래 세이프티 가드가 없기 때문에 깔리면 그냥 직받는 거예요. 이 마개도 끼우지 마세요. 고중량 하실 때 마개 끼우시면 큰일 납니다. 가끔가다 채우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걱정돼요. 선생님, 저는 마개를 안 끼우면 기울어져가지고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 벤치 하시면 안 되죠. 한쪽이 기울어진다는 거는 벤치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옛날에 사건 사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벤치프레스 하시다가 이제 사망했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수행을 하시고 쪽팔리면 어때요? 좀 깔려도 좀 쪽팔려도 그냥 소리 지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번에 이제 어머니의 힘으로 마더 오브 헤드프레스 성공시켰죠. 엄마! 아! 오늘은 자,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한데 그 아버지 힘 좀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파더 벤치프레스 아빠!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랑 잘 안 친해서 안 도와주실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와주시네요 아버지. 멀리서도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몸이 좋아지기 위한 7가지 습관 영상이 있었는데 일곱 번째가 이별하기였잖아요. 네. 근데 댓글 중에 연애에서 듣곤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오, 씨, 대단하신데요. 비결 좀 연애를 한 듣곤 비결 안 궁금해요. 연애 비결이 좀 궁금해요. 연애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주십시오. 연애 하는 법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로 네, 진지하게 그때 당시 굉장히 좀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운동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거 보면 다들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이별 로이드가 상실의 아픔을 무언가 다른 거에 몰두하고 몰입해서 뭔가 해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운동이 됐든 뭐 다른 뭐가 됐든 사실 좀 슬픈 거지만 슬픈 얘기지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저 3분 20초셨어요. 마지막 세트입니다. 파이팅. 이제 엄마도 했고 아버지도 했는데 이제 형 하나만 남았어. 형 도와줘. 도와줘 형. 불러도 되게 괜찮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수현 씨 좀 재밌어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좀 편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멀었죠. 진짜 재밌는 분도 워낙 많은데 다이어트를 안 해서 그런가 이제. 자, 제가 지금 이제 대회 끝나고 한 80kg 정도 가까이 쪄가지고 8kg 정도 체중이 올랐는데 수분이죠. 물론 수분이지만 체지방도 찌긴 쪘어요. 근데 작년 80kg랑 지금 80kg 너무 차이 나. 아프기도 아팠지만 어쨌든 너무 이제 좀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훈련을 다시 열심히 쌓아 올려서 몸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105kg 이거 뭐 일도 안 했어요.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120kg로 다섯 개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창피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천천히 네, 천천히 퍼포먼스 올려서 멋지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프레스 일단 합시다.